세 피라미드는 각각 두 길이 있다. 기자 묘역의 중요한 건축물 중에 한 가지이지만 무너져 심하게 황폐되어 있다. 대략 두 길의 폭은 모두 6m, 길게는 400m에서 800m 정도, 모두 각각 3개의 벨리 신전과 3개의 장제전을 잇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존 상태가 비교적 좋은 것은 앞에서 묘사한 제2피라미드의 장제전과 벨리 신전뿐이다. 제3피라미드의 경우 벨리 신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장제전은 거대한 돌 유적만 현존하고 있다. 대피라미드의 경우 장제전은 현무한 바닥만 남아있고 벨리 신전은 만약 현존하고 있다면 나즐레텔, 살만 마을 밑에 묻혀있다. 새 두끼는 장제전이나 벨리 신전과 같이 거대한 석회암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다. 실로 이 놀라운 건축물들은 디자인 면에서 분명히 하나의 조각이다. 마치 신이나 거인으로 생각되는 건설자가 직접 손댄 일 같다. 이곳에는 아른한 태고의 분위기와 압도적인 위압감이 서려있다. 사라진 문명이 남기고 간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우리는 이집트의 기원에 관한 비밀에서 성스러운 가르침을 떠올려본다. 이 문헌은 외경심을 담아 쓴 고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은 지혜의 발굴에 헌신했고 대홍수 전에 살았으며 그 문명은 소멸했다고 한다. 지구상에는 그들이 해놓은 일들이 위대한 기록으로 남겨져 기억될 것이다. 한 시대가 종말을 고할 때 희미한 궤적을 뒤에 남기고 두 길에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제3 피라미드의 두 길은 스핑크스처럼 정동을 향하고 있다. 제2 피라미드의 두 길은 정동에서 남쪽으로 14도 기울어진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 대피라미드의 두 길은 정동에서 북쪽으로 14도 기울어진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 정밀하고 기하학적인 배치에는 확실히 뭔가 의도가 숨어 있다. 각각의 건축물이 어떤 계획하에 다른 건축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건축물 전체는 둥글고 큰 인공적 지평선에 쌓여있다. 그 중심은 명백히 제2피라미드의 정점에 있으며 원호는 스핑크스 엉덩이의 서쪽 가까이를 통과한다. 정통적인 이집트학 학자들은 이 두 길들이 의식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두 길들은 기술적으로 매우 솜씨가 뛰어나며 많은 노력과 뛰어난 측량사 및 건축가의 기량이 발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장대한 구조물들이 벨리 신전에서 사체 방부의식이 거행되는 장제전으로 단 한 번 파라오의 사체를 운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1850년에 영국의 탐험가이자 모험가인 리처드 프랜시스 버튼경은 이집트를 방문하여 기자의 피라미드를 보았다. 그때 버튼경은 대피라미드의 동쪽면에 평행하여 두 길 끝 가까이에 기묘한 긴 마름모꼴의 웅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화지에 그려놓았다. 현재 이 스케치는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그로부터 몇십 년 뒤인 1881년 영국 이집트학의 아버지로 불리웠던 윌리엄 플린더스 피트리경도 역시 기묘한 웅덩이를 발견했다. 그러나 피트리경은 홈이 있다고만 했을 뿐 그것에 대해서 더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1893년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이집트학 학자 드 모르방이 다른 곳에 있는 무명의 피라미드 근처 갱에서 거대한 6척의 나무로 된 배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그 뒤에 별다른 조사 없이 방치되었다. 그러다가 1901년 또 한 사람의 프랑스의 이집트학 학자 샤시나가 아부 루아이시에 있는 제데포레 왕의 피라미드 근처에서 긴 마름모꼴의 갱을 발견했다. 샤시나는 기자의 대피라미드 근처의 갱과 흡사하다고 쓰고 나서 이곳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라고 끝맺었다. 배는 고대 이집트의 매장 텍스트에 가끔 등장한다. 텍스트에 따르면 죽은 자는 태양의 성스러운 배를 타고 차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 이들 배나 범선의 특징은 뱃머리와 고물이 위를 향해서 올라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모델로 한 그림이나 조각은 이집트에 있는 고대 무덤의 벽에서 수없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19세기 말 전에는 이 배가 상징하는 의미나 종교적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앞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긴 마름모꼴의 갱이 배나 배를 나타내는 장소, 또 배를 묻는 곳으로 판명된 것은 독일의 고고학자 루트비 보르하르트가 아부시르에 있는 태양의 신전과 피라미드들 근처에서 벽돌로 만들어진 틀림없는 배를 발굴했을 때였다. 그 뒤로도 몇 개의 배의 갱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1933년에는 셀리마 산에 의해서, 1937년에는 울터 에미리에 의해서, 그리고 마침내 1954년에는 카말 엘 말라크가 놀랄만한 발견을 했다. 길이 43m 이상의 참나무로 만들어진 부분적으로 해체된 배가 대피라미드의 남쪽면에 있는 갱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크기의 배가 인근 갱에서 발견되었다. 아직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조사단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집트학 학자들이 기자의 큰 배가 묻혀 있다는 데 주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배의 기능에 관한 그들의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 따르면 큰 배는 죽은 파라오의 영혼을 천국으로 신고한다는 원시적이고 마술적이고 미신적이고 반야만적인 의도하에 만들어진 상징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 해석은 분명히 고대 이집트의 매장 텍스트와 일치한다. 태양의 배와 이집트학 학자가 말하는 배가 상징적인 하늘 여행과 관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행의 본래의 성질과 목적은 지금까지 생각되어 온 것보다 더 복잡하고 의미심장하다. 1954년에 대피라미드의 남쪽면에서 발굴된 태양의 배를 잠시 살펴보면
용골이나 뒷눈널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여러 상처 자국이 남아있다. 높은 뱃머리와 고무를 가진 이 우아한 배는 틀림없이 물 위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던 것이다. 만일 상징적인 것이라면 왜 실제로 사용했을까? 상징을 위해서였다면 왜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뛰어난 기술을 구사하여 만들었을까? 상징으로서의 배라면 다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벽돌로 만들어진 배나 배의 무덤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쿠프, 카프레, 벤카호르의 새 왕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새 피라미드는 기자 묘역에서도 유달리 눈에 띈다. 어떤 의미에서 피라미드야말로 기자 묘역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좋다. 두길들은 피라미드들을 향해 있다. 옆에는 태양의 배가 묻혀있다. 묘역의 좌우선에 대해서 비스듬히 어긋나게 서있는 새 피라미드를 기하학적인 기자의 지평선이 에두르고 있다. 이곳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높이와 경사의 각도, 주변의 길이뿐만 아니라 지상에 배치된 위치까지 면밀히 계산되어 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 대피라미드는 원래의 높이 146.73m에 한 밑변의 길이 약 230m, 제2피라미드는 높이 약 143m에 한 밑변의 길이 약 216m, 제3피라미드는 높이 약 65m에 한 밑변의 길이 108m 정도이다. 제2피라미드와 대피라미드가 건설되었을 당시 그 표면은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다. 제2피라미드의 정선 부분 몇 안에는 지금도 그 석회암 여벽이 남아있다. 그러나 대피라미드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역사의 증언에 따르면 대피라미드의 바닥에서 정상까지는 매끄럽게 연마된 후라 석회암으로 덮여있었다. 그런데 1301년 카이로의 강한 대지진이 발생하여 벗겨서 내리고 만 것이다. 그 뒤 여러 해에 걸쳐 벗겨서 내린 석회암의 대부분은 카이로시의 붕괴된 회교사원과 궁전을 복구하는 데 쓰이고 말았다. 14세기 이전의 아랍인의 보고에 의하면 대피라미드의 석회암 부분은 그야말로 건축의 경이라고 해야 할 것으로 이집트의 강한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대피라미드를 이루는 석회암 블록들은 22에이커의 땅을 뒤덮을 수 있고 블록 하나가 2.3m 이상의 두께에 무게는 16톤 정도인데 모두가 훌륭하게 접합되어 정상에서 바닥까지 하나의 석판으로 보였던 것이다. 지금도 외벽의 잔해는 대피라미드 주변에 나뒹굴고 있다. 1881년에 조사를 한 윌리엄 플린더스 피트리경은 그 정밀도에 감탄한 나머지 이렇게 기록해놓았다. 접합 부분의 두께는 평균 0.5mm이다. 즉 뚝바로 돌을 자를 때의 평균 오차는 그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직각의 오차도 역시 0.25mm이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1.9m의 길이에 걸쳐 접합시켜 놓은 것이다. 이는 현대 광학기기 제조의 정밀도에 필적한다. 게다가 피트리경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블록이 주의깊고 정밀하게 접합되어 있는 점이었다. 이러한 돌을 단순히 정확하게 접착시키는 것만도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시멘트를 사이에 넣고 돌을 붙였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다. 원주율의 사용이다. 원주율의 값은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인이 발견하기까지는 어느 문명에게나 미지의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피라미드의 높이와 내 밑변 길이의 합은 반지름과 원주의 관계와 멋지게 일치한다. 대피라미드는 그 관계가 2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지구의 형태나 길이를 알았을 리는 없다. 그러나 여하튼 또 다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지구의 규모와 피라미드의 규모 사이에 43,200:1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우연의 업성은 그렇다 치고 이 사실은 전자 계산기만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즉 대피라미드의 높이 146.73m를 43,200배 해보자. 그러면 거의 6,338km가 된다. 지구의 반지름은 6,354km이므로 16km 정도 차이가 난다. 마찬가지로 대피라미드의 내 밑변 길이의 합 921.46m에 43,200배를 하면 39,807km가 되어 적도 길이 4067km와는 260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260km라면 큰 길이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지구의 적도 길이에 비교해보면 1%의 3분의 2 오차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작은 오차는 대피라미드를 앞에 놓고 보면 충분히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건축물은 13에이커 이상의 땅을 점유하고 있고 650만 톤의 석회암 및 허강암 블록들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건축물의 외경심을 느끼는 것은 차지하는 면적이나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하이테크라고도 할 수 있는 믿기 힘들 정도의 고정밀도로 건설되어 있는 사실이다.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우선 고정밀도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자. 손목시계를 생각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다. 일주일에 2에서 3초 오차가 생기는 정도의 시계가 필요하다면 4만원 정도를 들여 전자시계를 사면 충분하다. 그러나 1년 동안에 1초에 몇 분의 1밖에 틀리지 않은 시계가 필요하다면 전자시계가 아니라 원자시계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건축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100m의 벽돌벽을 만들 경우 직선의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정도로 대강 정복을 향하는 것이라면 유능한 벽돌공에게 부탁하면 된다. 그러나 직선의 오차가 100m당 1아크분 이내로 정확하게 정복을 향하는 벽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선 레이저 세오돌라이트가 필요하다. 게다가 10m 거리까지 계측되어 있는 정확한 육지 측량도와 설치 기술자 및 천문학자, 측량사, 연인급의 석공 몇 사람을 포함한 고도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팀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실제로 정밀도가 달성되느냐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자 시계와 같은 정밀도가 4500년도 더 된 옛날에 대피라미드를 건설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공론도 아니고 가설도 아니며 명백히 측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지구의 적도 길이는 4067km이므로 적도의 경도 1도는 111km에 해당한다. 1도는 다시 60아크분으로 나뉜다. 따라서 1아크분은 1850m가 된다. 이것을 다시 60아크초로 나누면 약 30m가 된다. 도를 이용한 계측 시스템은 근대의 산물이 아니고 60을 기본 단위로 하는 과학적 사고의 유산으로서 유구한 태고부터 전해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이 시스템이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대피라미드의 측량이나 천문학적 계산에도 응용되어 있다. 대피라미드는 북위 30도에서 1.6km 정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거의 적도와 북극 사이에 정확히 3분의 1 지점에 해당한다. 장소의 선택이 우연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1.6km 또는 그 이상의 북쪽 지점에는 이와 같은 대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따라서 피라미드가 북위 30도 선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것이 건설자들이 측량을 잘못 했기 때문이 아니다. 정확히 이 위치는 북위 30도에서 1아크분, 9아크초의 오차가 난다. 피라미드의 실제 위도가 29도, 58분, 51초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 스코틀랜드의 왕립 천문 대장의 관찰이 매우 흥미롭다. 만약 설계자들이 대피라미드 밑에서 누군가가 하늘의 극점을 볼 것이라고 미리 예상했다면 대기차를 계산해 넣어 대피라미드의 건축 위치를 북위 30도가 아닌 북위 29도, 58분, 22초로 해야 했을 것이다. 즉 이 건축물은 천문학상의 북위 30도에서 대기차를 계산해 넣은 불과 1아크분의 반분 정도로 북쪽에 위치하는 것이다. 1의 30분의 1도에도 못 미치는 이 실수는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오차라고도 할 수 없다. 정밀도에 대한 고집은 피라미드의 내 밑변 길이에서도 나타난다. 가장 긴 길이와 가장 짧은 길이의 차이는 불과 21cm, 1%의 10분의 1 정도이다. 수톤이나 되는 거대한 석회암 블록 수천 개를 230m나 되는 거리로 늘어놓고 건설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놀랄만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면밀한 조화를 거대한 규모로 실현하는 일에 태고의 피라미드 건설자들이 주춤거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적 도전을 원했던 것처럼 피라미드 내 모퉁이의 각도까지 거의 완벽하게 직각을 이루고 있다. 그 오차는 북서 모퉁이가 0도 00분 02초, 북동 모퉁이가 0도 03분 02초, 남동 모퉁이가 0도 03분 33초, 남서 모퉁이가 0도 00분 33초이다. 이것은 원자시계의 정밀도 정도가 아니다. 현대 과학의 기술력을 모두 하늘로 집약해도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정밀도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다. 피라미드가 매우 정확한 방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배치의 정밀도가 무서울 정도로 거의 완벽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놀랍게도 평균 오차는 참 아크분 정도이다. 어떻게 이토록 정밀한가? 어떻게 이토록 엄격한가? 아무리 과대망상을 가진 파라오라도 거대한 왕의 무덤을 건설하는데 어떻게 3아크분 내의 오차로 정복을 향하도록 요구하겠는가? 1도의 오차라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육안으로는 그 정도의 오차를 식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우리는 3도까지의 오차는 식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의문이 생긴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정밀하게 만들었는가? 왜 건설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수행했는가? 육안으로는 전혀 차이를 알 수 없는데도 말이다. 측량기사가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중대한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대피라미드는 평탄한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중심부에는 자연 언덕이 있으며 그것이 건축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거의 9m 높이의 언덕이 토대의 중심부에 존재하지만 오히려 위대한 건축물의 토대의 한 부분을 훌륭하게 이루고 있다. 이 언덕의 존재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태고의 건설자에게는 언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라미드의 바닥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라미드의 바닥은 분명히 정사각형이며 본체는 지구의 동서남북의 방위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 제2, 제3 피라미드 내부의 방과 통로의 시스템은 비교적 간소하다. 제2 피라미드에는 정점 아래쪽으로 지면보다 약간 내려간 위치에 주요한 방이 하나 있을 뿐이다. 제3 피라미드에는 3개의 방이 있는데 역시 건축물의 정점 아래쪽으로 지면에서 기반함 속으로 약간 깊게 내려간 위치에 있다. 두 피라미드의 입구는 둘 다 북쪽면에 있으며 매우 좁은 통로가 26도의 각도로 건축물 밑에 있는 수평 통로까지 이어져 있다. 반면 대피라미드의 내부 구조는 이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회랑이나 통로가 각기 26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3개의 주요한 방으로 통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하에 있는 것은 하나뿐으로 지하의 방이라고 불린다. 다른 두 개는 여왕의 방과 왕의 방으로 각기 피라미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지상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다. 내부 구조를 이해하려면 그림 9를 보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 방 중에서도 중심적인 것은 붉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유명한 사각형의 왕의 방이며
그 위에는 데이비슨의 방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중량을 줄이는 방이 4개 있고 그곳에 앞서 언급했던 낙서가 있다. 9세기 칼리프 알 마문이 처음 이 방에 들어갔을 때 비문도 보물도 왕의 사체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길이 10.46m, 폭 5.23m, 높이 5.81m의 이 방은 피라미드의 바닥으로부터 46m 높이에 있다. 왕의 방이 건축물의 아래쪽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고왕국 시대로부터 전해지는 최고의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대회랑이다. 26도로 경사져 있는 대회랑은 아치형의 천장을 가진 경이로운 홀로 길이가 47m에 가깝고 바닥폭은 2.1m 정도이다. 드높은 천장은 높이가 8.53m로 근대에 들어서 설치된 전등에 의해서 겨우 확인될 수 있다. 대회랑의 바닥으로부터는 여왕의 방을 향해서 수평 통로가 정남으로 뻗어 있다. 통로의 높이는 1.14m, 길이는 38.7m이다. 이 여왕의 방도 마문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방의 크기는 동서 길이가 5.74m, 남북 길이가 5.23m로 왕의 방보다 작다. 천장은 높이가 6.22m에 맞배로 되어 있다. 또 이 방의 동쪽 벽에는 중앙선에서 약간 남쪽으로 까치발이 대진 큰 니치가 있는데 그 기능은 알려져 있지 않다. 수평 통로를 통해서 대회랑으로 돌아가다 보면 근대에 만들어진 철격자 뒤로 좁고 음침한 우물 모양의 갱이 입을 벌리고 있다. 갱은 거의 수직 터널이다. 지름이 90cm도 안 되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으며 놀랍게도 지면으로부터 거의 30m 밑에 있는 내려가는 통로에 닿아 있다. 견고한 바위를 둘러싸인 터널을 판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정확히 내려가는 통로를 향해서 밑으로 파내려갈 수 있었을까? 미스테리이다. 또 하나의 미스테리, 그것은 피라미드 내부 이곳저곳으로 뻗어있는 기묘한 갱도 시스템이다. 마치 거대한 기계 회로와도 같은 이 갱도의 기능은 대체 무엇일까? 다시 대회랑에서 26도의 각도로 계속 내려가는 통로, 이 통로는 올라가는 통로라고 하는데 높이 1.19m에 폭은 1.04m, 전체 길이는 39.3m이다. 피라미드에서 나가려면 이 통로를 타고 마문의 굴까지 완전히 기어서 나가야 한다. 이 굴은 9세기의 아랍인들이 억지로 낸 터널인데 내려가는 통로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붉은 화강암으로 된 두 마개 블록의 서쪽면을 지나고 있다. 내려가는 통로의 길이는 106.7m 정도이고 그 끝에는 훌륭한 지하의 방이 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집트학 학자들 뿐이다. 지하의 방은 지면으로부터 30m도 더 내려간 곳에 단단한 기반암 속에 위치하고 피라미드의 정상에서는 182m 가까이 떨어져 있다. 내려가는 통로에 출입 허가를 받은 방문자는 우선 피라미드의 원래 입구를 향해서 1m 정도 올라가야 한다. 지금은 철격자로 막혀있는 이 입구는 대피라미드의 북쪽면에 위치하며 마문의 굴보다 9단 위에서 동쪽으로 7m쯤 비껴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두 마문의 굴로 들어간다. 올라가는 통로는 내려가는 통로의 천장에서 위를 향해서 뚫려 있으며 이 뚫려 있는 지점에서 올라가는 통로를 막고 있는 두 마개 블록의 바닥 부분을 점검할 수 있다. 9세기의 마문과 그의 갱부들이 처음 마주쳤을 때와 같이 두 마개 블록은 완전히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 마문 일행은 주변의 부드러운 석회암에 터널을 뚫어서 올라가는 통로에 장애물을 넘어선 부분에 닿으려고 했다는데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이것은 피라미드의 건설자들이 미래의 탐험가들을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일일지도 모른다. 통로가 있는데 그곳이 거대한 화강암으로 막혀있다면 올라가는 통로 위로 가보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심리일 것이다. 그래서 마문 일행도 터널을 팠다. 그리고 나서 1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여전히 관광객들이나 고고학자들은 아랍 선구자들이 마개 블록 주변에 파놓은 터널을 통해서 피라미드의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올라가는 통로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까지도 다른 통로를 찾아 모든 방법으로 터널을 파고 벽을 두드려보기도 했지만 올라가는 통로의 맨 밑에 있는 마개 블록에는 전혀 손이 닿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마개 블록에 그저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올라가는 통로를 막는 기능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왜 아무도 동쪽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올라가는 통로와 같은 폭과 높이라면 각각의 마개 블록은 대략 1.2m의 길이가 된다. 이 정도라면 또 하나의 전혀 다른 통로 시스템이 동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도 그 입구가 충분히 숨겨질 수 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 이와 같은 제2의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충분하다. 아직 여유가 있는 것이다. 대피라미드의 259만 세제곱미터의 내부 공간에는 왕의 방과 같은 크기의 방이 3,700개나 만들어질 수 있다. 마개 블록에 대한 검증이 끝난 후에 이어서 106.7m나 되는 내려가는 통로에 들어선다. 통로는 처음에 석벽으로 되어 있지만 곧 기반암으로 이어진다. 밑으로 내려가는 여행을 계속하다 보면 철격자로 막혀있는 북쪽 입구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점차 약해진다. 마치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바닷속을 깊이 잠수해 들어가는 다이버와 같은 기분이다. 통로는 태고의 정취로 흘러넘쳐 역사 이전의 것임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높이 1.19m에 폭 1.06m인 이 통로는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수천 년 전부터
이 장소를 점유하고 있었던 높이 9m의 바위 투성이 언덕을 잘라먹고 있다. 그러므로 이 통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계문명 시대의 것처럼 정확히 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놀랍다. 플린더스 피트리 경에 따르면 통로 전체의 오차는 측면이 6.3mm 이하, 선장은 7.6mm 이하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통로 중에서 45m에 걸쳐 직선의 평균 오차가 0.5mm 이하인 곳이 있는데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작은 오차라고 한다. 등을 구부린 채 이 길고 똑바른 통로를 따라 정남을 향해서 기자의 기만한 깊숙이 내려간다. 통로의 각도는 이미 알고 있는 26도. 땅속 깊이 들어갈수록 대량의 거대한 석회암들이 머리 위로 포개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하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서 숨이 막힐 듯하다. 흙내가 나고 마치 거대한 괴수가 토해내는 숨결속 같다. 걱정이 되어 입구 쪽을 우러러보자 가물가물한 빛이 깨알만한 별처럼 저 멀리서 내비치고 있다. 여기까지 들어오면 누구나 지상세계로부터 격리된 불안감이 가슴 가득히 끓어오를 것이다. 통로의 서쪽면 바닥 가까운 곳에 오목한 곳이 있는데 이곳도 철벽자로 둘러싸여 있다. 이곳에서부터 수직으로 이어진 우물 모양의 갱을 따라가면 대회랑과 위쪽의 방들로 갈 수 있다. 그 직후에 26도로 경사진 내려가는 통로가 끝나고 낮은 수평 통로로 들어선다. 북에서 남으로 9m 가까이 되는 이 통로는 완전히 엎드리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 이 통로의 끝에쯤 왔을 때 서측면에 또다시 오목한 곳이 있고 그 크기는 길이 1.8m에 깊이가 0.9m 정도 된다. 이 오목한 곳은 기반암에 바로 만들어져 있고 벽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끝나있다. 이곳에서 다시 1.2m 정도 엎드리고 나아가면 수평 통로보다 0.6m 정도 높은 지하의 방에 도달한다. 근대에 들어 설치된 어두운 전구마저 없다면 완전한 암흑이다. 전구는 녹색을 띠는 음침한 빛으로 방을 비추고 있다. 왕의 방보다 상당히 크고 특이하다는 느낌이 든다. 동서 길이는 14.02m, 남북 길이는 8.25m, 천장이 가장 높은 곳은 바닥으로부터 3.5m, 바닥에는 거의 한복판에서 약간 동쪽 지점에 난간이 둘러서진 사각형의 구덩이가 있는데 깊이는 3m 정도 된다. 구덩이 넘어 남쪽 벽에는 두 번째 수평 통로가 이어지고 있다. 사방 71cm의 이 통로는 정남을 향해서 벽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이 기반암 속으로 16m 정도 뻗어있다. 고개를 돌려 오른쪽을 보면 방의 서측면 바닥이 가슴 높이 정도의 단을 이루고 있다. 불규칙하게 조각되어 있는 이곳은 동에서 서로 나란히 이어지는 4개의 지느러미 모양의 석회암들이 어떤 곳에서는 천정과 만나고 어떤 곳에서는 1.8m나 되는 틈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묘한 특징들이 서로 겹쳐 방은 답답한 분위기, 폐쇄된 공간 특유의 공포감을 자아낸다. 방문자는 땅속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머리 위로는 수백만 톤의 거대한 석회암들이 조용히 존재하고 있다. 만일 어떤 이유로 무너진다면 매장될 수밖에 없다. 지하의 방에 관한 이집트학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처럼 요약할 수 있다. 1. 태고의 건축물이 아닌 피라미드와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2. 최초에는 쿠프왕의 매장 장소로 계획되었다. 3. 쿠프왕과 건축가들은 계획을 바꾸어 공사를 중지하고 피라미드의 본체로 관심을 돌렸다. 그리고 우선 여왕의 방을 만들고 다음에 왕의 방을 만들었다. 만일 이집트학 학자들이 옳다면 내려가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26도로 경사진, 좁고 통기도 안 되는 통로를 통해서 2000톤의 견고한 바위를 파내고 옮겼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지하의 방을 판 것도 수평 통로를 판 것도 더 나아가 구덩이와 갱을 판 건 역시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만일 기자 대지의 지하 30m에 천장이 낮고 조잡한 벽으로 된 최적작을 연상시키는 지하실의 낭인 것 뿐이라면 모든 노력은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것은 분명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시나리오는 지난 200년 동안 많은 연구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하의 방은 의도적으로 미완성으로 남겨졌다고 한다. 즉, 보물찾기 안이 되어 있는 무언가들의 관심을 따돌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 장소를 발굴해봤자 별 소득이 없다는 확신을 무언가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 방에 숨겨진 통로나 다른 공동이 있어도 우연히 침입해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갈 것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의심을 품고 이탈리아의 탐험가 조바니 바티스타 카비글리아와 영국의 모험가 하워드 바이스 대령은 지하의 방 중앙에 있는 구덩이의 바닥을 파내러 갔다. 본래 3m 되는 깊이를 11m도 넘게 파내러 갔다. 지금은 대부분 메어져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고고학자 앙드레 포샹이 그리스의 역사가 헤르도토스가 쓴 기묘한 한 구절에 관심을 가졌다. 헤르도토스는 기원전 5세기에 이집트를 방문하여 이집트의 신관들 및 학자들과 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피라미드가 건설된 언덕에는 지하의 방들이 있다. 그 방들은 케오포스쿠프 왕이 자신의 매장셀로 만든 것으로서 섬처럼 되어 있으며 나일강으로부터 수로가 연결되어 있다. 라는 기록을 남겼다. 앙드레 포샹의 계산으로는 만일 나일강의 물로 가득 찬 방이 피라미드 밑에 존재한다면 그 깊이는 상당할 것이며 구덩이 밑으로 적어도 27m는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영국의 기하학자 로빈 쿡의 계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지하의 방에 감춰진 수수께끼를 열성적으로 찾아 나선 것은 프랑스의 공학자 장 케리젤 교수였다. 현재 프랑스 이집트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케리젤 교수는 그때, 즉 1992년 10월 12일 카이로 거리를 대지진이 덮쳤을 때 조수와 함께 구덩이 속에 있었다. 거리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 당시의 거센 요동에 대해서 후에 케리젤 교수는 대지의 지하 35m에서 경험한 매우 불쾌한 순간이었다 라고만 말했을 뿐이다. 다행히도 지하의 방은 붕괴되지 않아 케리젤 교수와 그의 팀은 무사히 조사를 마쳤다. 이 작업에서는 피라미드를 손상시키지 않는 지면 토괄 레이더와 정밀 중력 측정기가 사용되었다. 지하의 방에서의 계측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내려가는 통로의 끝과 연결되는 수평 통로에서는 큰 희망이 보였다. 케리젤의 말에 따르면 통로의 바닥 밑에 구조물이 있는 것이 탐지되었다. 남남동에서 북북서의 방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다. 내려가는 통로가 닿는 깊이만큼의 그 구조물의 천장이 있는 것 같았다. 뿐만이 아니었다. 케리젤 교수에 의하면 이상한 모양의 커다란 공동이 통로의 서쪽면에서 두 번째로 탐지되었다. 지하의 방 입구에서 6m 정도 되는 지점이었다. 계산하기에 이 공동은 깊이 5m의 수직형 갱도 같았으며 높이와 폭이 대략 1.4 곱하기 1.4m, 그리고 통로의 서쪽 벽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즉 케리젤 교수는 지하의 방 입구에 연결된 전혀 다른 통로 시스템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계측 기기의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혹은 케리젤 교수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지하수에 의해서 대량의 석회암이 유실된 것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평범한 동굴을 발견한 데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커다란 공동이 인공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진전을 보인 셈이 될 것이다. 대피라미드를 그 높이만큼 쌓고 73m가 넘는 거대한 털 조각상을 만들고 벨리 신전과 장제전의 200톤짜리 대형 블록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문명이라면 지하의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만일 원한다면 그런 문명은 광대한 규모의 복잡한 지하 구조물을 만들고 복잡한 미래의 터널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지하의 방은 땅속 깊이 묻혀있는 많은 구조물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언급했지만 1990년대 초에 미국의 지구 물리학자 토머스 도베키가 기자에서 지진 탐사를 실시했다. 이때 스핑크스 밑의 기만함 속에서 인공적인 커다란 지하실 같은 것을 발견했다. 이를 더 확실히 밝히려면 조사를 더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기자 묘역 전역에 바위를 잘라 만든 대규모 구조물들이 지상이나 지하에 존재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 피라미드 건설자들에게는 그것이 기본 레퍼토리였던 것 같다. 또 그들은 바위를 조각해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수법을 즐겨 사용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엔카월의 왕의 왕비로 추정되는 켄트 카웨스 무덤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노출된 돌이 피라미드형으로 조각되어 기묘한 묘비와 같은 사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수법을 병용한 것 중에서도 특히 장엄한 예는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이다. 이것은 기자 대지를 잘라내고 인공적으로 다진 12에이커의 땅에 우뚝 솟아있다. 기자 대지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기울어 있다. 그 결과 피라미드의 북쪽면과 서쪽면은 참으로 둘러싸여 있다. 참호의 높이는 북서 모퉁이는 6m가량이고 남서 모퉁이는 3m가량이다. 북동과 남동의 모퉁이는 평탄하다. 피라미드의 북쪽과 서쪽면의 아래쪽 단은 참호를 펴고 남은 기반암의 중앙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쪽면과 남쪽면이 위치할 곳은 대지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바닥보다 낮다. 그러므로 피라미드 건설자들은 수천 톤의 거대한 블록들을 실어와 평평한 토대를 만들었다. 이 거대한 블록들의 평균 무게는 100톤 가량이다. 이어서 건설자들은 다루기 힘든 이 거대한 블록들을 사용하여 동쪽면과 남쪽면에 처음 몇 단을 만들었다. 그 뒤에는 약간 작은 블록을 쓰기 시작했으므로 공법에 확실한 차이가 있고 그 지점에 분명한 경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 공법은 스핑크스 신전이나 벨리 신전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경계선은 단순히 공법의 차이에 의한 것 뿐만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건설되었기 때문이라는 인상도 주는데 그 두 번 사이에 가로놓인 시간의 격차는 분명하지 않다. 기자 묘역에는 또 하나의 변칙적인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서 서술한 뒤 이 장은 문을 닫고 다음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 특징은 대피라미드에만 존재하며 고대 이집트의 건축 양식으로서는 특이한 것이다. 그것은 좁은 갱도인데 이집트학 학자들은 환기 구멍이라고 부르고 있다. 네 개의 갱도가 왕의 방 북쪽과 남쪽 벽, 여왕의 방 북쪽과 남쪽 벽에서 각기 피라미드의 밖을 향해서 뻗어 있다. 네 갱도의 구경은 평균 23 곱하기 22cm이고 길이는 대략 24m에서 65m 정도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각각 피라미드의 수평면으로부터는 경사가 져있고 그 각도는 32도 28분에서 45도 14분까지이다. 갱도는 피라미드의 기울기에 맞춰 구축되어 있는데 이 공법에는 매우 복잡하고 세련된 공학과 측량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갱도의 경사는 피라미드의 밖으로 통하는 가장 짧은 통로를 찾은 결과 그 각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되어 왔다. 즉 고대 건축가들이 일의 양과 시간을 절약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하학적 관점에서는 논리적으로 여겨지는 이 이론이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무의미하다. 갱도를 경사지게 하는 것 자체가 일이나 시간상으로 절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짧은 통로가 기하학적 관점에서는 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기술자나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통로라고 말하기 어렵다. 1960년대에 이집트의 건축가 알렉산드레 바다의 박사가 처음 언급했듯이 피라미드 밖으로 경사진 갱도를 내는 것은 수평 갱도를 내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특히 피라미드 갱도의 경사가 고도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엄밀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수평이 아닌 경사진 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번잡한 다섯 가지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 첫째, 가장 우선적인 기초작업으로 위쪽면이 경사진 특수블록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들이 갱도의 바닥이 된다. 둘째, 윗자형의 특수블록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들이 갱도의 벽과 천장을 구성한다. 셋째, 갱도의 측면형으로 아래쪽의 경사진 좀 더 특수한 블록들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갱도의 위쪽도 아래쪽의 경사진 특수블록들로 덮어야 한다. 다섯째, 피라미드 본체의 블록들을 쌓을 때 이러한 특수 구조에 맞도록 갱도의 길이 전체에 걸쳐 조정되어야 한다. 만일 환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해도 의문은 남는다. 좀 더 간단히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공사를 했을까? 기술자의 의견에 따르면 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록의 접합 부분에 직경 20cm 정도의 구멍을 각 방의 천장에서부터 수평으로 피라미드 밖으로 통하게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이라면 블록을 특별하게 자를 필요도 없고 조정이나 측량도 불필요하다. 즉 환기가 목적이라면 가장 짧은 통로는 최상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라미드의 건설자들은 처음부터 시간이나 수고를 더한 데에는 흥미가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이와 같이 거대한 수백만 톤의 건축물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경사가 정확히 유지되어 뻗어있는 갱도가 만드는 시간이나 수고를 절약하기 위한 구조라는 기하학적 풀이의 바탕을 둔 해명으로는 아무런 수확도 얻을 수 없다. 모든 의문은 여왕의 방의 갱도를 조사함으로써 완전히 풀릴 수 있다. 왕의 방의 갱도와는 달리 여왕의 방의 갱도는 피라미드의 밖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또 여왕의 방의 석회암 벽에도 갱도를 통하는 입구는 없었다. 피라미드 건설자들은 두 갱도의 마지막 블록 12cm 분을 잘라내지 않고 남겨둔 것이다. 따라서 갱도의 존재를 침입자로서는 알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1872년 영국의 기술자 웨인만 딕슨이 철제끌을 사용하여 이 갱도를 발견했다. 비밀결사 프리메이슨의 단원이었던 그는 왕의 방의 갱도에 호기심을 느끼고 이와 비슷한 갱도가 여왕의 방에도 있지 않을까 하여 조사했던 것이다. 건설자들이 이 갱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과 기술을 들였을 만큼 갱도에는 좀 더 중요한 목적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어떤 고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